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지금 심상치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미국 너희들 과연 괜찮니? 라는 주제로 한번 그 좀 요즘에 시위 그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중앙일보에서 그 아주 긴 기사가 하나 있는데 국제 전문 기자의 기자님께서 쓴 이 기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현 상황의 문제점과 또 그동안 어떤 또 미국의 어떠한 점이 잘못돼 있었는지 이런 걸 좀 토파보도록 할까요? 예, 한번 볼까요? 자, 예,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좀 저의 생각, 주관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활발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미국이 불타고 있다. 시작은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때 그쵸? 이제 경찰인 데렉 쇼빈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졸랐죠. 목을 아니 졸랐다기보다 계속 눌렀죠. 그래서 아, 난 숨 쉴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는데도 계속 눌러서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야, 이거 참 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사실은. 그쵸? 예. 굉장히 무자비한 걸로 저 양명이 높죠, 미국의 경찰들도. 근데 그거는 공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또 총기 소지도 허용되어 있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강경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이번 경우는 그 강경 대응과 무자비 대응의 어떤 중간 정도에 있는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볼까요? 과잉 공권력이 미국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된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당시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촬영돼서 인터넷으로 급속히 유포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급속히 유포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쉽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래요. 사망자가 확진자가 아닙니다. 사망자가 10만 명이고, 그리고 뭐 지금 그 실직자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엄청난 거죠, 그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가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배경이, 그죠? 경찰 대변인은 체포 도중 경찰에게 플로이드가 물리적으로 저항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속 플로이드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됐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제 이거는 그 영상을 확인하면은 사람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CNN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전혀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벌어진 항의 시위는 지금 1일, 현지 시간 1일, 뉴욕, 워싱턴, LA 등 미국 전역 140개 이상 도시로 번졌다. 140개 도시면 엄청나죠, 그죠?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아틀랜타, 필라델피아 등 20여 도시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여러분, 이렇게 역시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좀 문화가 좀 이렇게 융합되지 않은 그런 뭐 남부에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나 이런 데는 되게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고, 그렇죠? 대도시일수록 조금 진보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도농의 어떤 그러한 어떤 정치적 입장 차이라든지 그런 생활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카고,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카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를 제외한 다른 그곳의 주민들이 아, 우리 이제 시카고 뒤치다거리하기 이제 싫다. 시카고를 그냥 독립해서 그냥 떼어내라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고 있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그런 갈등의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5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는 주 방위군이 동원됐다. 지금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LA 한인타운에도 방위군이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근데 저는 아무리 시위대가 자신의 그런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의지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신념이라든지
의견을 이렇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폭력 시위가 되면 돼도 안 되고, 그것이 또 폭동이 돼서 다른 무슨 뭐, 약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위대원들에서 시위대원의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일부의 그런 물을 흐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더 강경 대응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위대원 중 4,400명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그다음에 5명 이상이 숨졌다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그거네요. 미국 사회가 지금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죽음과 경찰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미국 사회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근데 무자비한 경찰 폭력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이분은 지금 기자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한번 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거는 뭐냐면요. 그 흑인들에 대한 백인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분노가 폭발했고요. 근데 또 미국 경찰은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가서 뭔가 수상적이면 총을 겨누고 나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브리테니카, 이거 백과사전인데, 미국의 모든 인종, 연령, 계급, 성은 모두 경찰의 무자비성이 노출돼 있다. 공권력이 국가폭력이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행사되어 온 것은 미국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도 지금 쌓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미국에서 그러한 갈등이 계속 이렇게 밑에 저변을 흐르고 있다가 코로나라든지 뭐 실업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좌절한 미국인, 불평등 차별에 불만이 폭발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시위대는 여러 구호가 적힌 패널을 들고 이제 시위를 벌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은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영국의 런던, 그러니까 독일 베를린, 밴쿠버 등에서 동조 시위가 벌어졌다. 이건 좀 약간 뭐 인종차별, 그러니까 다문화 국가 같은 경우에서 조금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뉴욕 타임스는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경제 둔화, 대규모 실직 사태로 좌절한 미국인들이 플로이드 사건을 당하면서 불평등과 관련한 고통을 분출하고 있다. 그렇죠? 사회적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 지금 그 지도자는 조금 다독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좀 너무 심하게 하고 있죠. 그것도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 할 겁니다, 아마. 자, 155년 동안 해묵은 인종 분리, 불평등의 상처가 배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사태의 배경에는 편협 차별로 점철된 155년 전통의 인종 분리 정책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사실 지금도 미국의 딥사우스 지역 있잖아요. 이런 그지 그뭐 미시시피, 뭐 조지아주 뭐 이런 쪽 남쪽에, 그죠? 그 엘라베마라든지 이런 데는요, 굉장히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거기에 백인들은요, 아직도 뭐 흑인들에 대해서 그런 인종차별적 시각 아주 공공연히 분출할 정도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건 진행 중이에요, 인종차별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에는 미국의 유색 인종 집단이나 진보적인 인사들이 정치권과 법원, 행정부가 이런 인종 관련 사건에 공정하게 대응하는지를 의심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역사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남북전쟁이 끝난 뒤 현재까지 150년에 걸친 긴 역사가 배경이다. 그쵸? 남북전쟁이 끝나서 노예 해방을 링컨이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92년 로드니킹 집단 폭행, 이게 우리나라의 한인사회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잘 들여다봅시다. 가깝게는 1992년 LA 폭동으로 비화한 1991년 3월 3일 로드니킹 폭행 사건. 근데 이 폭행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 로드니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찰들로부터 이제 집단 구타를 당해가지고 청각이 상실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게 연루된 경찰이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니까 폭발한 이제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들이죠.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LA 한인촌을 보복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애꿎은 한인을 지금, 왜냐면 한국인들은요, 아시아 계통도 열심히 일하고, 그쵸? 부지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이 흑인들은 또 우리 한인들이, 자기네들도 아시아인이면서, 백인 쪽에 붙어서 자기네들을 괄시한다고 생각을 했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한인촌을 보복 공격하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런 폭동 그 사람들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건 어떤 식으로든지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훨씬 그 1992년보다 한 30년 전에 그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에는 연설을 하잖아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구절로 시작하는 그 연설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마틴 루터 킹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백인한테 지금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인을 공격하고 항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면 백인들과 같이 우리 흑인들도 똑같은 인간의 하나의 일원이다. 다 평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마틴 루터킹의 정신에 따른다면 만약에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러면 한인촌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었죠. 왜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LA 한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사회에서 약자고 그렇죠?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폭도를 변해서 약탈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엉뚱한 대로 그 증오와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구호는 2012년 2월 26일 플로리다주 스탠퍼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교생 17살이었죠 그때.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자경단원에게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권총에 맞아서 숨졌는데 그것도 자경단원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조지 짐머만이라고 하는 그 자경단원이라는 게 말이 자경단원이지 그냥 뭐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죠. 공권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당방위로 201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이것 때문에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는 구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 뒤에도 100년 정도는 일부 주에서는 아직까지도 합법이 될 정도로 흑백 분리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헌법 그러니까 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의 그런 선언 이후로 이제 헌법의 수정 헌법 14, 15, 16조에 이제 흑인도 평등하다 이런 거를 딱 하고 뭐 노예가 될 수 없다 이런 거를까지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까지 없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100년 동안 미국인의 흑인 차별, 백인의 흑인 차별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되어 왔는데 일단 언제부터 또 그렇게 나타나냐면 링컨이 사후에 이제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부터 바로 또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이제 링컨의 뒤를 이은 존슨이죠. 그 사람은 이제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쪽 주들에게 동정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겠죠.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러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래서 존슨은 남부의 주들이 교묘하게 흑백 분리 법안을 제정해서 차별을 법제화, 제도화하는 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하면은 뭐였지? 그 뻔히 보이니까 또다시 그죠?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존슨은 약간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그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이렇게 돼서 인종차별과 흑백분리를 비호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선거권만 가진 노예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남쪽에 아까 딥사우스라고 하는 그 남부주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부주에서는요. 막 그 린치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흑인에 대해서 사형을 가하는 거죠. 사형. 그 사사로운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때로 몰려들어서 구타해서 죽이고서 그거를 뭐 나무에 매달아 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구경하고 심지어 그런 그 처형하고 매달아 놓은 다음에 초등학교를 다 휴교시킨 다음에 놀러와서 구경하게 만들고 백인들이요.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엽서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라 그러지? 그런 좀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비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남부 주들은 흑인과 백인이 같은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서로 구역을 분리하는 거. 이른바 짐 크로법을 줄줄이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 크로는 흑인으로 분장한 광대 캐릭터의 이름으로 짐 크로법은 교묘하게 아프리카 미국인을 이제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그래서 짐 크로우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존슨은 또 법무장관 출신으로 전쟁 장관을 맡은 에드윈 스태튼이 남부 연합에 대한 자신의 지나치게 관대한 정책을 비난을 했다. 전쟁 장관을 맡은 그죠? 네. 그래서 그를 해임하려고 하면서 의회와 갈등했다. 결국 연방 하원이 그를 탄핵했으나 연방 상원에서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석에 1표가 모자라는 찬성 35대 반대 19로 간신히 자리를 지켰다. 일단 쫓겨났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으로 통한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 선임이었던 링컨과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미국을,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어떤 혁명가가 있어서 딱 나오면은 그것이 탄력을 받으려면 2대, 3대 뒤도 잘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야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이제 그냥 딱 그게 잔재, 그 찬색, 저렇게 딱그뭐 청산할 수가 있는데, 그쵸? 남부 출신의 앤드루 존슨이 자신의 출신 지역을 챙기느라 이제 인종차별과 분리의 잔재를 제거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똑같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참 이것도 참, 이것도 갑갑하네요. 보니까, 그쵸? 보시면 1883년 미국 대법원은 인종차별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정부 활동에만 적용된다. 그 판결하면서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이를 어겨도 그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게 됐다. 야, 진짜. 그래서 또 1896년에는 연방 대법원이 갈등을 더했다고 하네요. 인종 간의 분리화되 평등하면 합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그럼 분리하면 그게 평등한 겁니까? 야, 진짜 웃기지도 않죠. 그래서 황당한 결정을 내려서 8분의 1이 흑인 혈통인 호모 플래시라는 원고가 전차에서 백인칸에 탔다가 쫓겨났다. 아,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우리가 흑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야, 전차에 탔는데, 야, 너왜 여기 타? 그래서 쫓겨나면 진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진짜. 아우, 진짜. 벌써 그냥, 전 그냥 상상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루이지애나 주 소송에서 패배하자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연방 대법원이 또 그거죠. 연방 대법원이 또 흑인 편을 안 들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미국에서 인종 간 분리가 합헌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주택계약, 대출, 직업 선택 등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죠? 흑인들, 컬러드 흑인들이 말 마시는 그죠? 이런 전용 급수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아, 진짜 갑갑하죠. 아, 그래서 오스카상 그린북 인종 분리 시대를 증언한다. 그래서 2018년 제작되어 있던 그린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인종 분리 시대를 증언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묵을 수 있는 숙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안내하는 여행 책자 이름에서 제목을 땄다. 그린북에 들지 않은 숙소, 음식점, 주유소에는 백인만 갈수 있다는 이야기다. 백인들은 다갈수 있는데 흑인들은 갈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 이것도 진짜. 1962년이 이 배경인 영화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피아니스트의 초청 공연을 여는 미국 남부 엘라베마 주 버밍엄의 호텔 측이 관행이라며 식당에서 피아니스트의 식사를 거절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실화다. 그래서 분노한 피아니스트는 계약된 공연을 거부하고 떠나고 백인 호텔 매니저는 뒤에 대고 이래서 흑인은 쓰지 않는 것이다고 고함을 지른다고 하네요.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그 소울 음악의 대가 레이 찰스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봐도요, 그쵸? 그거 보면은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레이 찰스가 이제 눈이 먼 사람이에요. 장님이셨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로 올라가려고 이제 그 사람이 조지아주 출신이거든요, 남부에.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백인 운전기사가 버스를 안 태우려고 해요. 너는 흑인인데 무슨 버스를 또탈수 없다. 그러니까 레이 찰스가 거짓말을 하죠. 저 눈이 먼 것은 2차 세계대전 나가서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태워주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저거죠,
조지아주에서 그 흑인들한테 막 인종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그 거기서 공연을 거부하고 막 레이찰스가 그러한 일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당시 심각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주 경쟁 영웅인 흑인 여성 수학자도 차별했다. 이거 히든 피겨라는 영화에서 이걸 다뤘었죠. 그쵸? 1958년 설치한 나사에서도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수학자들은요. 작업실에서 800m나 떨어진 흑인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황당한 일화는 2016년 제작된 영화에서 생생하게 묘사됐다. 우주 영웅인데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정부 기관 이런 데서도 이제 차별이 공공연했다. 이런 거죠. 흑역사죠. 흑역사. 근데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이 아주 유명한 지금 인종차별주의자이죠. 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인 프레드가 뉴욕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유색인종을 차별하다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950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프레드 트럼프의 부동산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인종차별적인 태도와 차별적인 임대사업을 목격한 포크 가수 우디 거스리는 1954년 이를 담은 올드맨 트럼프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의 생전에 발표되지 못하고 붙였다가 아마 압력이 있었겠죠. 그죠? 그 당시에도 엄청난 부동산 재벌이니까 2016년 연구자들에 의해서 손으로 쓴 가사와 악보가 발견됐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차별은 미국 유색인종 활동가들과 인종을 초월해서 양심과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지사들이 차례로 분쇄했다. 제일 유명한 것은 뭐 로자 파이크 사건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유명하지만 이거죠. 루터킹 박사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민권운동에서 뛰어들어서 그래서 비폭력 평화 시위 끝에 버스에서 흑백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머틴 루터킹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킹 목사는 또 유명한 1963년에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을 조직을 해서요. 그는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희망의 연설로 명성을 얻었고 그렇죠? 그래서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민권운동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결실을 봐서요. 1964년에 민권법이 제정돼서 모든 이제 차별을 불법화했다. 그리고 학교 일터 공공시설에서 인종분리가 금지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50년, 채 50년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죠? 헌법에 인종차별이 금지되는 것이 지금 공표된 것은 그죠? 이야 진짜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 그리고요 그래서 1968년에는 예, 킹 목사는 백인 우월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의 흉탄의 목숨을 잃었다. 암살당하시죠? 그쵸? 그래서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5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이제 또 큰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 대형 지금 전국적인 대형 시위가 지금 아직 수그러들 지금 기미를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지금도 미국의 유색인종은 헌법 법률상으로만 백인과 평등할 뿐 실제 미국 사회적 인종차별과 분리는 여전하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절망감. 그렇죠. 바로 이 절망감이라는 게 진짜 그렇죠.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렇죠. 아직도 이렇단 말인가 그러면서 5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니까 그 분노가 엄청나게 지금 그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지도자가 굉장히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달래야죠. 지도자는 이렇게 품이 넓어야 되죠. 물론 지도자가 반드시 막 뭐 인격자인 것을 가장하거나 도덕주의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더 나쁩니다. 그렇죠?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최소한의 그러한 양심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을 이렇게 위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뭐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아메리칸 퍼스트에 아메리칸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백인들 뿐이란 말인가 이런 또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지금 행동을 계속하고 있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아 뭐 시원시원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또 무슨 뭐 사업가 마인드다 이 사람 철저히 실리주의적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아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그냥 결국 트럼프는 또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뭐 지금 그 자기가 재선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 뭐 자기 주변 사람들 돈 많이 해서 배도 좀 불리고 자기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영원히 그냥 잘 살게 만들고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실체도 뚜렷하지 않는 반파시즘 운동이라는 네트워크 단체를 시위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그냥 뭐 이건 뇌피셜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그죠? 이를 테러 단체로 지명을 지정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자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기는 커녕 정략적으로 지지층 결집만 바라보는 득표 기계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이 이른바 좀 샤이 보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백인 우월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 아메리카의 주인은 역시 우리 백인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죠? 수많은 그런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의 표를 바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트럼프는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의 질책을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할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과연 떨어질까? 그렇다면 바이든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뭐 알 수가 없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절망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재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적인 시위 사태를 맡고 있는 트럼프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진짜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트럼프가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과연 미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길게 좀 다뤄봤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또 미국 관련 소식이 있으면 또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